반갑습니다. 이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퉁아. 오늘 우리 세연이랑 걔랑 여자 셋이서 서촌 한옥에 2박 3일 놀러갑니다. 이야. 나 세연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친오빠의 아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세연이가 친우이와 걔를 항상 걷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지가 2박 3일 푹 쉬게 해줄 겁니다. 씻고 나와서 이제 기초 제품 발라줄 건데 기초 제품 가져갈 거 이미 챙겨놨거든요. 이렇게 챙겨뒀습니다. V&A라는 브랜드 제품들로 싹 챙겨갈 거예요. 지금 3주 넘게 사용해주고 있는데 피부 톤이 맑아지고 결이 매끈하게 정리가 잘 된다라는 걸 체감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숲속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서 2박 3일 동안 푹 쉬면서 좋았던 점을 틈틈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토너부터 발라줄게요. 화장솜도 V&A 거. 저는 화장솜을 덜어가지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워터 에센스 제형이라 그냥 손에 덜어가지고 찹토 해줘도 좋거든요? 그리고 토너 팩처럼 듬뿍 격시하고 착착착 올려두시면은 조금 더 깊은 보습감과 타이트닝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잖아요. 항산화 에너지를 넣은 제품이라 좋은 피부 바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오버하지 마, 승인아. 모공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꾸준히 잘 써보려 거예요. 얼렁얼렁 발라주자. 저 홍제동 살고 있잖아요. 서촌까지 한 10분 걸리나? 숙소에 바로 주차도 가능하다고 해서 엄청 여유 부리고 있어요. 또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쉰다 생각하니까 이런 이점이 있네. 막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이거라기보다는 집이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푹 쉬어보자라는 요량으로 언니한테 언니 같이 가줘요 하고 쫄은 거거든요. 강아지 동반도 가능하고 하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선크림만 바를게요. 언니랑 놀러 가는 거니까. 편하게 쉬러 가는 거니까. 선크림 잘 흡수시켜주고 톤업 선크림만 조금 더 얹어둘까? 조금만 발라도 톤업 확 돼서 살짝만. 봐봐요. 그러니까 소량 발라도 톤업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양 조절 잘 해줘야 돼. 좋았어! 얼른 이제 짐 싸는 거 마무리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우린 서촌에서 만납시다. 제가 안 건들게요. 와 12분밖에 안 걸려? 30분까지 간다 그랬는데 오늘 32분에 도착하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여유있게 준비했는데 떠나보는 거야. 어? 누가 눈 색깔이랑 오빠 눈 색깔 살짝 비슷한 것 같아. 눈?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준이가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해 줄게요. 안내해 줄게요. 저 어제 보름만에 폴 갔다 왔잖아요. 지금 온몸 구석구석 아주 얕은 근육통이 싹 베겨가지고 이러면서 움직여서 집안일 했어요. 저도 어제 필라테스 했어. 오늘 처음 했죠 어제? 우리 나는, 가서 몸 좀 누워야 돼. 나는 만만하게 봤어. 요가를 하는 여자니까 맞아. 이러면서 갔는데 언니 막 잠시 후 두 남자가 자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묘하구만. 둘이 만나서 논다면? 절대 안 만나겠지? 아니면은 한번 하루는 오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호스트분한테 오늘은 하룻밤 더 두 명이 자고 간다고 추가 좀 낸다 그러면 되니까. 언니 오늘 언니를 위해서 겨울을 알릴 붕어빵 키트를 갖고 왔어요. 자회전입니다. 언니야 운동만 꾸준히 하면은 식단 안 하고 폴 6월부터 했더니 살 빠지더라고요. 왜 배가 고프지? 언니 배가 고픈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잖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왜 안내 종료해버려? 준이의 길안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 준이랑 요지. 같이 행복하기로 약속. 뭐 어디 온지 알아? 왜 그러는 거야? 저분이신가 보다. 편안하게 방도 많은데 우리 각자 잡시다 잠은. 둥치랑 놀고 요렇게, 싶으면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쓰는 거고. 따뜻하네. 오 화장실인가 혹시? 오마이갓! 각자 있구나. 어머나 그래요? 저기도 있어요? 저거 아니에요? 한번 열어보자. 어머나! 언니가 이 방을 쓰세요. 얼음 공경해야지. 야!
여기가 내 방이야. 누가야? 어떻게 생각해? 지니야! 원슈타인 노래 들려줘. 네, 들려드릴게요. 아! 휴지! 어차피 못 써. 킹작권. 오늘도 난 술을 마셔 우울하니까. 지니야! 노래 꺼줘. 붕어빵. 붕어빵. 지금 먹을까? 지금 먹고 싶어요. 제가 살짝. 배가 살짝 고파. 그리고 언니 커피를 가져왔는데 커피 머신이 있네. 커피 나가서 마실 건데요. 당장 다시 넣어. 이거 언니야. 이거 슬기로운 산촌생활 에디션이에요. 고추장 수제비 그리고 배추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통과 스테이크 파스타 제 원픽. 쿠키도 원픽. 이거 생각난다 아가씨. 빕스 거 아니다 아웃백 키트 먹었어. 그건 진짜 키트도 아니었어요 언니. 아홉백 배달이었어. 나는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다는 사진이 너무 재밌었어. 와 이거 되게 아웃백 같다. 오마이갓. 언니가 혹시 알고 우리한테 이게 일침을 가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어머나. 조학이 오빠 그때 그 말 듣고 겨드랑이 싹 상났다고. 그리고 이것도 갖고 왔어요. 비비고 거. 설렁탕이랑 비비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제로 콜라. 그리고 몰라. 언니가 어떤 거 좋아할지 몰라서 집에 있는 맥주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왔어요. 좋아요. 혹시 너는 안 멈추는 말이니? 어머. 야, 어머. 제발. 저. 제발. 됐어. 제발. 제발. 따뚱. 여기에다가 먹을 거 다 챙겨온 거였어. 이거 붕어빵 틀. 저울도 들고 왔다고요? 그거. 이것도 갖고 왔다고요? 근데 언니야 이 가방 되게 귀여운 거 보여줄게요. 우와!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마당에 펼쳐놓읍시다 이렇게. 짜잔! 피크닉가자. 피크닉가자. 누가야 뛰어들어. 어머 돌이 너무 많아. 뛰어들어. 얼른 빨라. 우리야. 아이고 이뻐. 언니 여기 앉아 있어 봐요. 누가 어쩜 그렇게 들어와? 바보 같은 강아지. 괜찮죠 언니? 늦겠어. 어머나. 하늘이 아침에 엄청 맑았는데. 너무 칙칙하다. 하얗다. 약간 작기는 한데 반편한 피크닉 하기에는. 저는 왜 이런 게 작게 느껴지냐면 우리 집 연간이면 들어 누워 싸서 180짜리가 들어 누우려면 한 200은 돼야 돼요. 그러게 우리 둘이 있고 여기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따맣게 누울 수 있다고 공간이 꽤 낮은데. 좋다 언니야. 왜 편하지? 진짜 병들었나봐. 심한 근육통. 이거는 제 옷 가방. 누가 뭐하지? 누가 누가, 누가 기저귀 쿠팡으로 산 거. 우와 귀엽다. 누가 일로 와봐. 오 귀여워. 대박 잘못 걸렸다. 약간 레슬링복 같이 생긴. 너무 귀엽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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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가방 예쁘죠? 누가 거고? 진짜 귀여워. 제 잠옷. 이거 내일 입을 티셔츠. 저는 2박 3일 내내 이것만 입을 건데. 안에만 갈아입을 거야. 그리고 컵 사왔어. 예쁜 컵. V&A 컵. 우리 내일 이걸로 조식 먹고 커피 마십시다. 약간 막 더 어머 어떡하면 돼. 아 대박이다. 내 새 옷에다가. 자 가. 여기에 비비지 마. 이건 안 돼. 언니 새 옷이야. 안 돼. 끝난다. 그리고 이건 캔들. 그냥 이 무드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성냥. 짜증나? 이것도 예쁘죠? 저는 이거가 제 오늘 가방들이랑 세트를 맞췄다 보니까 좋았어요. 예쁘다. 이렇게. 내 화장품. 아! 저 V&A 바디 제품도 다 갖고 왔어요. 짜잔. 언니도 쓰고 싶으면 써요. 오늘 칼칼이 씻을 것 같아. 칼칼이 씻어. 우리 그러면 저기다 그냥 큰욕실에다 넣어둘까요? 좋아요. 매콤하게 씻어야겠군. 매콤하게. 나와. 가방에 넣어놔야지. 언니
그냥 설명을 해드릴까요? 초록색은 헤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샴푸, 컨디셔너고 요거는 바디워시, 바디로션이에요. 바디로션까지? 그리고 요거는 핸드워시, 핸드로션이에요. 끝! 예쁜 산책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 엉망이에요. Say something. 이 나무가 진짜 멋있죠? 우와. 우와. 왜 초점이 안 잡혀? 깜깜해서. 우와. 가자, 물 틀어놓았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오, 새까매. 난 무서워. 들어간다. 아가씨. 방금 거의 공포영화였어. 왜요? 여기 무슨 초록색이 있잖아요. 벌레 벌레. 벌레 때문에 으스스. 누가야? 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강아지가 쓸 수 있는 방석이라는 게 뭐였어요? 몰라요. 그냥 방석이 있다고만 하셨는데. 여기 약간 뜯어져 있어. 심지어 다른 친구가 이미 못 했나 봐요. 누가 여기 앉을래? 앉아볼래? 아니야? 굉장히 별로. 대박! 굳이 방석만 두고 다른 데 앉는 거 진짜 세비쥬하다. 오늘의 저녁은 돈바스테이크 파스타. 많이 먹어봤어요. 쿠키는 오빠가 많이 사줘가지고. 우리 누가 만만했냐? 우리 누가는 사료 먹어요. 안쓰러워하지 마요. 원래 사료 먹는 애예요. 뭐지? 우리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니? 몰랐어. 저녁을 부족하게 먹고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어, 모기다! 와! 왔다, 모기! 왔다, 모기! 언니야! 아니, 근데 언니야! 모기가 있을 때. 회전 잡을 판에. 이러니까! 모기가 떠나죠! 정말 칼칼이 씻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조물조물 하면서 오고 있었잖아요. 면 잘 삶아지고 있고 고기 마리네이드 잘 되고 있고 좋네. 우리 강아지 잘 있고 이렇게 하고 부어버리면 되고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만 넣어주세요 언니. 너무 볶지 말고 우리 신중히 구웁시다. 몇 점 없으니까. 아! 불이야 물!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화 안 해도 돼! 119! 오! 역시 쿠키스는 한국 브랜드야. 마늘 양말은 심지어 뺀다며 향만 넣고. 무슨 소리야. 다 씹어 먹어야지. 오! 버터향! 우와! 엄청 근사한 냄새가 나는구만요. 들어가! 예스! 면이 약간 덜 익은 것 같지 않아요? 물에 끓이면 되죠. 그렇군요. 오, 아주 역시 카가메 와이프. 볼 수 있어요? 무서워요 언니. 어? 누가 방 꼈어. 대박이다. 맛있겠다. 됐어. 하고 차. 아주 자유롭군. 식탁까지 플레이팅에 완성. 드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짠 날까요? 김치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내일 점심을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스팸 구워가지고 밥에다 김치에다 잘 넣읍시다. 대박이다. 돌싱글즈가 진짜 재밌는데. 오? 네모바지 스펀지 밥이 있다고? 대박! 넷플릭스? 뭐지? 달풍이. 어, 달풍이. 제가 처음에 재능교육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거는 EBS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보글보글 스펀지 속. 저는 제가 워낙 TV를 좋아해가지고 애기가 생겨도 교육상 TV를 안 준다 이걸 못할 것 같거든요. 고3 때도 TV 봤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EBS에서 스펀지 속 성우가 원피스 졸업 성우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지금 원피스 다 봤어요? 넌 원피스 한 편도 안 봤어요. 노래만 알아요. 어딘 바람 높은 파도가. 스펀지 밥은 약간 표현으로는 징징이 약간 줄랑 같지 않아요? 약간만 그래요? 약간 줄리랑 고기 있던 거는
어, 이렇게 저 푸른 조명. 어, 너무 무서워. What do you need? 그래, 자파한테 이렇게 못되게 말했어. 자중하게 막 이 정도로 말했어야지. 주제를 알게 막 이딴 식으로 말하니까 자파도 빡 쳤지. 아주 적절한 곳에 티슈가 있군. 나의 안구 건조증은 치유되었다. 내가 왜 안구 건조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물이. 아이고, 좋다. 어머, 두 방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머, 폭삭! 가운데에서 폭삭 주저앉아버렸고. 누가야, 어디로 가고 자? 갈등돼. 그러고 보니 너 그쪽 보고 있다. 얼굴. 왜 이렇게 이마가 훌러덩불러덩이 보이냐? 약간 대머리 같지. 어떡해, 지옥의 안액 시간이 왔군. 아, 저 오열하는 거 볼래요? 아, 오열쇼 시작. 너무 무서워. 이거 이름 뭐였더라? 아이커비스? 아, 너무 두려워. 시려요? 진짜 너무 시려요. 올라온다, 미치겠다. 주님. 오늘 주님 바쁘시다. 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좀 괜찮네요. 감고 있으란 뜻인가 봐. 언니 그렇게 꾸역꾸역 나는 완다비전을 봤네. 이거 놓고 막 완다비전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봤네. 지금 보여요? 언니 지금 아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저 눈 감고 있는 언니가 혹시 안 보이세요? 이게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 이거 안구 건조 치료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열나 시리게 해가지고 오열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대박. 카메라에 나오고 있을까 내가? 한번 살짝 떠볼까? 아, 무서워. 감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린데 뜨면 얼마나 시릴까? 언니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아! 아! 와, 그래도 어제보단 좋네요. 첫째 날이 제일 충격적이었어. 첫째 날은 너 참아줘.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맞나? 그래서. 왜냐면 약국 선생님께서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시리다 여쭤다. 뭐, 네이버에 검색해. 어, 어쩌라고? 좋아졌어. 가셨어, 이제. 눈 관리 잘하세요. 응? 가시는 건가요? 난 방금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 해석을 못했어. 언니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은 안 오는 듯. 맞아, 맞아. 그래서 누워서 잠을 청해볼지 아예 놀아버릴지 좀 고민. 일단 그럼 누워있읍시다. 누가는 등근을 딱 정해. 그래. 어? 입장 분명히 하라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거야? 진짜 너무 실망이다, 야. 일어와! 어? 어? 뭐지?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이리 와. 이리. 그래. 어? 뭐지? 들어오진 않아. 뭐야? 어떻게 알아, 누가야? 어? 뭔가 이상한가 봐요, 지금. 우리 누가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 이상해. 왜 언니는 저기 있고, 왜 언니 여기 있고. 느낌이 이상해. 어어어어, 자꾸 저쪽 가자는 식으로 저 쳐다보고, 언니. 어머나, 너 신기하다, 얘. 언니가 불러봐봐요. 뭐야? 한 번에 가네? 대박이다. 대박, 심지어 들어갔어. 어, 엎드렸어. 자, 전 버림받았습니다. 아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건만님, 건만님. 우리 숙소에는 조식이 있죠? 크로플. 직접 해먹는 거예요. 일단 세수부터. 너무 밝아. 응, 언니 건가 보다. 어? 형이 아버지. 해버리고 나니까 엄청 깨어나네. 악몽 꿨어요. 저 이거 광고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막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다시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 이름까지 있다고. 카메라 화면에 뭐 아들 카드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어? 야, 이거 내 거 썼어? 그랬더니 형 잠깐 써봤대, 어제 하면서. 내 거 메모리 카드 어딨어? 그랬더니 어? 그거 아빠한테 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내 메모리 카드 어딨어? 그랬더니 어?
그거 네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메모리카드 엄청 찾는 거야. 나는 막 오열하고 광고 찍어놨는데 이건 제 촬영이 힘들잖아요. 엉엉 울면서 숙소를 다 뒤지는? 희한한 꿈이죠. 엄청 악몽이었어. 어제 숙소 오기 전 집에서는 토너를 소개해드렸죠? 이번엔 앰플입니다. 이 제품 가장 특별한 점은 폴리테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독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물 연기가 부어있는데 앰플 바를 때 무조건 해야 돼. 개인차가 있겠지만 2주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짙은 기미 다크 스팟 그런 애들이 옅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눈에 띄기에 맑아지는 피부 투명도 탄력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폴리테놀이라는 성분이 블랙테논, 이데베논 이런 것 같은 기존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활성산소 소거력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3주 동안 사용하면서 피부가 개선되기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고기능성 항산화 앰플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자마자 약간 겉도는 느낌 없이 바로 흡수되는 저점도 이런 묽은 제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좋아 좋아. 향도 은은한 허브향이어가지고 바를 때 기분도 좋고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크림으로 얼른 마무리하고 언니야! 우리 크로플 먹어요. 네, 요가 요가? 저는 1시에 폴 갔다 올래요. 좋아요. 잠시 우리 각자의 자유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같이 노는 거지. 여기가 제가 다니고 있는 폴댄스 학원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폴을 타고 오려고 해요. 근데 폴복이랑 그립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폴복은 학원에서 파는 거 좀 저렴한 걸 사볼 생각이고 그립제는 인스타에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희 폴 친구분이 그립제를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단단하게 아침을 먹어보죠. 오 너무 뜨거워. 오 마이 갓. 야. 벌써 치익 소리가 나요. 너무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지금 돌아가는 애가, 지금 돌아가는 애죠? 어, 너무 무서워! 냄새 끝낸다! 아, 오케이! 와, 이 이상이었으면 탔다! 직전이었다! 이것도 지금 탄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오, 근사한데? 오, 좋네요? 좋다. 이렇게 언니 와플 메이커랑 생지를 놔주는 게 멋지네요. 전 엄청 귀찮은 걸 줄 알았는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새까만 친구를 이 친구들이 가려주는 거야. 안 돼! 어머나, 감사합니다. 귀여워. 우리 짠! 커피를 짠! 할 수 있지. 금만이? 커피 물이야. 쉬지 않아. 그것만 하나라도 행복해요. 아, 한 개는 너무 적었어. 두 개 하길 잘했어. 맛있나요? 이런 거 좋아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여보세요? 아까 카메라 끼울었네? 네. 말을 안 했죠? 진이는 알아들을까? 와 집에 있는 구글 네스트 후보가 진짜 소코도모 회전목마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이야!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들려줘. 전 제 기억이 별로 없는 어릴 때는 오빠가 더 이뻐했다는데 물론 제 기억이 없어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예뻐해요. 개빡쳐 안 이뻐했으면 좋겠는데 사절이에요. 지금도 이뻐요. 얼마나 이뻐하는데. 동생 건드려봐. 큰일 나. 그거 약간 우리 집 똥개를 네가 걷어차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나만 걷어찰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서로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가만 없고 나만 괴롭힐 수 있어 약간. 언니 아주 탐욕스러운 버터 웅덩이 좀 봐. 이거 보면서 군침이 싹 돌면은 이제 대디인 거지.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인생은 회전 좁아. 악보. 여기서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좀 오발라나? 아니요? 오바 아닐 것 같은데? 충분히 알 것 같기는 한데 일찍 가서 거기서 폴복을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폴복이 그렇게 많은데 날이 추워지니까 입을 폴복이 없지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응. 입을 폴복이 없어. 옷장 미어 터지는데. 나중에 넓은 집 가면은 폴복 전용 옷장을 걸어놓을 거예요. 넓은 집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돈 열심히 벌어야지. 요즘 모든 생각이 다 이렇게 귀결돼요.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돈이나 벌자. 돈 벌고 있는 중. 야! 축복받은 직업이죠.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쉬고 있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엄마는 약간 저 녀석 또 약간 일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안쓰러워해요. 막 휴대폰 해! 이러면서 아니면 자! 이러면서 그래, 저는 뭔가 글로 적거나 타이핑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진짜 가만히 생각으로 머리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술가다, 예술가. 타이핑 하는 순간 유튜브 봐야지. 갑자기 유튜브 키면 약간 이런 애거든요. 집중 더 안 되고. 공부해야 되면 힙?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런 거. 그때까지는 좀 철딱 써니까 없이 사는 거 같아. 위! 위! 근데 저는 엄마 보면은 난 60이 돼서도 아까 엄마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가 철딱서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진짜 귀여운 거. 엄마 어제 전화와가지고 땡! 그러길래 응!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는데 턱까지 없이 가고 싶은 게 생겼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만데? 20만 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알았어, 딸이 잔재산을 탈탈 털어서 사줄게 그랬더니 엄마 그냥 마음에 찢어지는구려. 엄마 우리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찢어지신 거 맞죠? 쫙쫙 했다가 아, 다 바로 붙었나 봐. 같은데? 우리 엄마 회복능력이 딱 붙었나 봐.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서 폴복을 살려면 돌아오면 되지. 응. 아, 근데 놓고 가세요. 이렇게 아리백이었는데 놓고 떠나세요. 따라가는 엄마. 번호 받고 어서 놓고 떠나세요. 아, 나 어제 새벽에 뽕 차올라가지고 다이슨 에어랩 주문했는데 에어랩이 그렇게 좋대요. 마스크를 쓸 거긴 하지만 학원 갈 때 살짝만. 이 쿠션이 좋은데 왜 이건 메인 제품이 아닐까요? 신나게 하고 와요. 나가면서 거기 불 좀 꺼주세요. 부르니까 생각보다 이게 닦기가 진짜 어렵다. 안 걸어올 거예요. 에어팟 안 들고 왔어. 제 거 가져가요. 에어팟? 어. 언니도 산책할 때 들어야죠. 아, 저 안 들어도 돼요. 걔랑 나갈 거라. 덜 타고 올게요. 어, 갑자기 확 예뻐졌는데? 이게 진짜 나야. 오, 귀여워. 내 누더기 같은 에어팟만 보다가 이렇게 번듯한 에어팟 보니까 너무 예쁜걸? 감사합니다, 언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밥 먹어 빨리. 여기 올라오는 게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허리 마사지가 아주 톡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즐깁시다. 너무 좋네. 우와 멋지다. 와 누가도 머리 위에 있고 언니도 머리 위에 떨어졌다. 떨어져. 어 여기 숨어 있다. 갑자기 우와 본다. 하야. 대박이다. 앵글 진짜 잘 잡았는데? 이 앵글 잡기 쉽지 않은 화장실 구조인데 역시 난 타고난 광대야. 바로 핸드크림을 발라버리기. 좋아. 아, 누워. 이분이 아니죠. 언니가 어디 갔어? 오빠 데리고 온대. 여기 앉아. 아우, 돌길 따라. 아니구나. 여기 앉아. 리얼 후라이드 한 마리랑 오빠도 살 빼야지. 레드 콤보 하나 오늘 태산. 아 레드 콤보 싫어. 그럼 흔히 콤보를
아니야, 레드 콤보가 맛있어. 아들, 일로 와봐. 여기 앉아있어봐. 바닥에 터지면 앉아라. 이거 누가 저기 가 있을까? 어머머머 어떡하면 좋니도? 어머나 어머나! 저놈의 오빠는 방석을 뺏었어. 앉아. 이렇게 맞는다고? 어 선배. 나머지는 수제비 반주. 70 넣을게요. 네. 이거 70 같아 보여요? 180 아니야? 맞아요. 언니야 배추전 반죽물이잖아요 얘는. 얘는 400ml 넣는 거예요. 아 여기다 배추전 할 거였어요? 네 이게 300g. 이게 300g은 수제비. 아 나 반대로 했어. 난 여기다 반죽하려고 그랬는데 수제비 반죽. 해야지 뭐. 좀 잘못했어요. 여기다가 뭐를? 170. 양이 적지 않겠는데요 이 배추? 그래요? 그때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요? 양이 상당히 그럴 수 있지. 뭐지? 언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막 아 그럴 수 있지. 뭐 해야 돼? 오빠가 할래? 됐어. 너 손 찌꺼면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없다. 야 엄마 전화 좀 받아 아들. 수제비. 아! 수제비. 제일 어려운 걸 언니가 해냈잖아. 어? 그래요? 몰랐어. 다 사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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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끈는다, 불 끈다. 불 왜 꺼? 하면 돼. 재료를 넣어. 참기름을 한 줄. 그런 거 없어. 그렇지. 오빠 기름을 넣고 예열을 했어야지. 뭐를? 물로 넣으면 얘가 바로 뽑을 것 같아. 뭐야? 얘를 볶아야 되잖아. 볶아야 되네. 왜 그랬어? 여기다 한 게 아니네. 뭐야, 언니는 왜 물에다가 팥 기름을 넣었어요? 버려? 다 파기름을 공정공정 버리지 마! 죽고 싶어? 재료를 볼까? 봐봐 불을 들여! 불이 꺼졌어! 불이 꺼졌어! 꺼버려. 꺼버려? 요리를 왜 그렇게 저 냉장고에서 안 하고 요리하는 게 맞추는데요? 잘 좀 하라고. 어? 왜? 1분 못 걸어놓은 방금 몇 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야? 이거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 네, 해봐. 맛있겠지? 와, 야 오늘 이거 다 마시고 가는 거지? 야 막사 궁금해. 장수에서 나온 거. 근데 하나 안액 넣어야지. 저녁에 우리는 오늘은 붕어빵 먹고 자면 안 돼요 야식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저는 오빠가 갑자기 사촌생활을 들길래 아 나 이거 안 봤는데 하고 보고 있는데 고추장찌개 만들어 먹고 이거 만들어 먹고 있는데 어 맛있겠다 하는데 얘도 주문해놨다 이러는 거예요. 쿠키 와 있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어, 와, 맛있겠다 하자마자 먹었어. 로맨틱. 이거 수제비 다 넣으면 안 되겠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So many 탄수화물. 아, 왜 저래? 찍기 싫은가 봐. 거치하려 그래. 아, 진짜. 아, 왜 저래? 진짜. 아, 왜 저래? 진짜. 아, 짜증나. 제대로 해놨어. 아, 저는. 뭐야? 아! 대박이다. 짠! 맛있어. 저는 근데 쪘어. 그냥 막걸리랑 살짝 섞어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워셔잉 맛 나. 아, 뭐? 워셔잉을 먹어봤다니 대충이라. 가끔.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맛있다. 너무 재밌는 맛이야. 이건 자네가 오네를 침범한 거야. 오네가 자네를 침범하고 둘 중에 하나야. 아니 네이버에 쳐봐. 어디든 침범은 당했어. 이게 달고나고 슈팅스타고 고구마 맛 쿠키앤크림. 이거 두 개 네 거다. 아몬드 봉봉이랑 엄마는 외계인이다. 먹어라. 내 끝이 싫다. 내 끝이 싫다. 안 나오고 있잖아. 이게 뭐야. 아 열심히 찍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었네. 저 진짜로 씻었다고요. 아, 이 생각을 못했네 프로 유튜버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로션 바르는 타이밍이라고. 아이고 좋다. 허브향. 내가 좋아하는 풀향. 뭐하고 있었어요? 응? 안 보이는 동안 뭐하고 있었죠? 어머, 언니 돼지 같은 남편 아주 잘도 자는군요. 언니야, 언니도 씻고 나서 우리 조금 수다 떨래요? 아휴, 좋다. 화장솜으로 살짝만 팩을 해줄까? 화장솜 크기 너무 좋다. 와, 2박 3일 금방 가네. 1박 2일이었으면 진짜 너무 짧았을 뻔했다. 집이랑 엄청 가깝고 어차피 서울 도심인데 얼마나 쉬는 느낌 날까? 그냥 독특한 집 보러 가는 정도로 떠나자라고 생각했는데 영 좋네. 우리 새언니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 보면 알겠죠. 인상 한 번을 찌푸리지를 않아. 그렇다고 막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강단 있게 저를 잘 걷어줘요, 언니. 멋있는 사람이. 어우, 향이 좋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에요. 풀, 허브, 이런 향. 그 트리트먼트에서 약간 화한 향도 나는데 제가 향은 화한 향을 좋아하는데 사용감이 피부가 화해지는 건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추워. 이거 향만 화해요. 나오라인 풀. 뭔가 처음에 테스트 시작할 때는 너무 묽어서 좀 겨울에는 너무 가볍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잘 쓰게 될 줄이야. 아. 혹시 그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좋다고 하면서 태연이랑 같이 안 쓰냐고? 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의문이 들 법도 해. 왜 그러냐면 언니가 같이 여행을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잖아요. 네, 광고 제품의 소구를 설명하는 그런 데까지 언니를 희생시키고 싶진 않아요. 이건 그냥 제 일이니까. 멋있었어 방금? 보다 보니 그림이 남았군 이라고 생각하는 눈 짓바른 소속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깊은 보습감을 주는 크림이라 한 겹으로도 피부 밀도가 채워주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제형도 이렇게 젤 크림이랑 보습 크림을 합친 듯한 제형이어가지고 가볍지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강점이에요. 머리라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피부에 탱글탱글한 수분감 주면서 살살 녹아들어요. 강력한 보습막 형성! 특히 앰플이랑 같이 썼었을 때 효과가 좋은 걸 체감하고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야, 앰플을 쓰면서 피부가 개선되는 거 체감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크림까지 딱 사용을 해주면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마무리시키는 느낌. 크림도 항산화 성분이 적용돼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피부에다가 약간 덤덤하게 수면팩 한 것처럼 바르고 잤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물세안하면서 그 쫀쫀해진 결감이 흡족하더라고요. 언니가 피곤하진 않으려나? 언니랑 더 놀고 싶은데. 사실 재즈 같은 놈이 와가지고 모두가 깨졌는데 잠들었으니까. 캔들도 준비했어요. 캔들도 성냥으로 키고 싶어갖고 성냥도 챙겨왔어요. 이렇게 거실 식탁에다가 준비해놔야지. 건강에 좋진 않겠지? 이런 연기가? 근데 냄새가 좋은 걸 어떡해. 잠깐 맞는 건 괜찮겠지 뭐. 빨리 진실 게임 해야 돼요, 봐서. 어? 촛불 앞에서 진실 게임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노 코멘트 하면서 마셔야 돼. 향 어떤 거 같아요? 완전 달달한데요? 아 그래요? 약간 파우더리한 향 나지 않아요? 맞아, 되게 약간 바닐라 향 같기도 하고. 맞아 바닐라 향이구나. 응. 저 들으렁. 어? 뭐야? 모드를 다 깨네. 왜 저래? 점점 커지는데요? 듣고 있나봐. 아, 우리 언니 붕어빵이셨어야 됐는데. 너무 배가 뻥 터질 것 같아. 아, 아쉽다. 이제부터 겨울인가요? 겨울인가요? 싫어. ASMR 같은 건가? 나 저 옆에서 자야 되는데 어떡해. 대박이다. 각방 쓰기로 해놓고 왜 저래요? 그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 놀랐어. 나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니, 혹시 39년도에 지어진 집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저는 주먹하고 날치가 낀 줄 알았잖아요. 저는 누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더워서 잠깐 마당에 나가 있겠어요. 너희도 마당에 나가세요. 나가봅시다.